타임즈. 네, 독특한 형태의 기타입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품격이죠. 네, 진짜 특이하게 생겼죠. 특이하게 뭔가... 생겼는데 이렇게 그렇게 이질감이 들진 않아요. 특이하면서도 직관적이라서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딱 보면은 본 적이 없는 디자인인데 네. 여기 뭐 따로 보고 여기 따로 보고 이러면 대충 어디서 하나하나씩은 조합을 본 것 네.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약간 그 느낌이 좀 덴일렉트로에서 나왔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뭐 되게 헤드까지 뭔가 네, 네모냈으면 뭐, 더 독특했을 텐데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바디만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프셋 그, 디자인이죠. 그래도 이렇게 안아 보니까 편해요. 네, 네, 뭐 치기가 편해요. 예. 그 막 V나 익스플로러나 이런 것처럼 네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딱 편해 보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마리포사라는 기타인데 이게 시그니처는 아닌데 네. 그 합작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 오마르 로드리게스 로페즈라는 이제 작곡가 이제 기타리스트 분이 계신데 그분의 시그니처 모델은 아니고 네. 그냥 합작으로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마리포사라는 이제 기타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마르 로드리게스 로페즈는 밴드 마르스 볼타 그리고 에터 드라이브 인이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도라도 그린 오늘 보는 도라도 그린 색상과 임페리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도라도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엘도라도에서 나오는 황금향. 황금향. 네, 황금향. 그래서 골든 그린 뭐 이렇게 뭐 이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색깔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임페리얼 화이트. 굉장히 뭔가 약간 골든의 임페리얼에 뭔가 좀 그 고급스러운 그런 네이밍들은 다 갖다 썼네요. 네, 좀 멕시코하네요. 왠지. 네, 도라도 하고요. 네, 89만 9천 원. 오늘 하는 이제 스털링 바이 뮤직맨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전장은 95.5cm로 아주 컴팩트합니다. 네. 무게는 3.26kg 그리고 두께는 40+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니아토 사용하고 있고요. 니아토. 네, 니아토. 네.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올라가 있습니다. 헤드맨 이거 했네요. 벌꿀 꿀단지, 꿀단지 가공이 되어 있네. 꿀단지 저 헤드 네,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유광이죠. 우리가 맨날 꿀단지 피니시라고 예. 얘기하는 콕. 네. 4대 2 락킹 헤드 머신 올라가 있고요. 네. 앞으로 돌아와서 42mm 너트 너비에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좋네요. 있습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프렛까지 있고요. 뮤직맨의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오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볼륨 원톤이 아니고 투볼륨이에요. 투볼륨. 각각의 픽업볼륨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섞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뭐 하나는 다 키고 하나는 반만 키고 뭐 이런 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되는 거죠. 가운데서 네,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프론트 픽업. 그렇게 꽉 차거나 응. 탕탱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주 부드럽네요. 네. 오 좋네. 그러네요. 스팅레이 모델이 좀 탱탱했던 거에 네, 비해서 네, 이거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부드럽습니다. 아. 마샬한테도 부드럽네요. 네. 재밌네요.
풍성하네요.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의 그런 험버커 사운드. 험버커, 그러니까 싱글형 험버커는 봤어도 험버커형 싱글인 것 같아요.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네요. 좋습니다. 아주 재미난 기타입니다. 뭔가 톤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네.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가운데. 이야. 마음에 드는데요. 네, 뭔가 약간 그 팬더에서 재즈 마스터나 제규어가 갖는 그런 포지션인 예,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독특하면서도 네, 그 뮤직맨의 감성이 살아있는 네,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드라. 잘 들어봤습니다. 은근히 락킹하고 은근히 부드럽고 뭐라 그래야 되죠? 뭔가 뭐 외유내강 같은 그런 외유내강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포근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또 게인은 나름대로 하이게인 짱짱하게 잘 먹고요. 그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스트레스 어떤 그 되게 옹골차고 성실한 그런 네.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름 하이게인을 잘 뽑아주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예.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을 뭐라고 할까? 이게 무슨 색깔 이름이 뭐였죠? 도라도 그린입니다. 도라도 그린. 네. 네. 저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그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그린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팬더에서 그 뭐 제규어나 재즈 네. 마스터가 갖는 포지션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 합쳐서 제규포사 제규포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이 스쿼드가 또 궁금해지는군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고맙다. 선생님 사운드 24점 나왔고요. 가성비 16점, 그리고 편의성은 16점, 디자인 16점에서 총점 72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5점, 그리고 가성비는 14점, 편의성 15점, 디자인 16점 해서 총점은 70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1점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스털링 바이 뮤직맨 모든 기타들이 70점은 다 넘겼고요. 다 넘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CT, 네. CT 모델들, 커트러스 모델들은 70점대 중반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아주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 기타도 70점 가뿐히 넘네요. 네, 마리포사. 뭐 네. 가뿐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겨우 넘었습니다. 네, 71점 나왔고요. 어쨌든 이 가성비만 밀어붙였던 그런 기타는 아니었다. 아, 예.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은 상당히 알찬 네, 기타였다. 확실히 사운드 점수도 곧잘 받아가는 진짜로 성실한 기타였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스털링 바이 뮤직맨 해보니까 스콰이어를 빨리 돌려보고 싶네요. 예, 또 네. 그냥 다 돌려보고 네, 싶어. 스콰이어가 과연 70점을 이렇게 또 가뿐히 넘는 느낌일지 아니면 사운드에서 뭔가 약간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지 오늘 네. 스털링 해보니까 더더욱이나 궁금해졌습니다. 네, 앞으로도 스쿼드로 궁금한 그런 기타들 자꾸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스털링 바이 뮤직맨 시리즈는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타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5만 명이 안 됐어요. 5만 명. 네.